신들의 섬 제주 그 유산의 빛 환히 밝혀라. 제주도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보유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보물섬입니다. 이러한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유산 방문의 해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면서 제주의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했는데요. 오는 2025년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됐죠. 마침 오늘 그 선포식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투어가 시작된다고 해서 지금 성읍 민속마을에 왔는데요. 너무 기대가 돼요. 제주의 유산에 함께 빠져보시죠. 가볼게요. 제주엔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국가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번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선정을 계기로 단순히 경관이 풍부한 관광지 이미지에서 벗어나 섬이 품고 있는 소중한 삶과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요.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의 보고로서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에는 제주의 유산을 테마로 한 두 개의 스토리텔링과 네 개의 체험 코스가 운영되는데요. 성읍 민속마을도 그 코스 중 하나로 직접 체험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제주 그 문화유산 선포식이 있어서 거기 좀 취재 좀 하러 왔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신들이 사라졌다라는 주제로 제주의 신구간과 측간신을 모티브로 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 신화와 국가유산을 연결한 코스를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제주 신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의 국가유산을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백사라고 하는 곳인데 조선시대의 지방 궁궐입니다. 그 통신도 어려웠고 이동하는 것도 어려웠을 적에 궁궐에서 궁궐을 본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설명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행사는 신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제주도의 뭐 신화, 문화,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듣고 하면서 뭔가 제주도라는 또 이런 이해나 또 이런 게 풍부해져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인이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제주 역사와 또 제주가 어떻게 또 이런 현장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팸투어 행사가 끝나고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선포식이 펼쳐질 제주목 관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국민 선포 기념식에선 제주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제주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무대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산 방문의 해가 사실상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 첫 행사를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일단 무대도 너무 멋있고 또 뜻깊은 행사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기념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 보유자들이 국가유산의 보호와 번영을 기원하는 굿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잠시 이어지는 공연을 감상해 보시죠. 자부심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엔 제주의 대표적인 다섯 신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유산 방문의 해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주의 국가유산이 담긴 지도를 도지사에게 전달했는데요. 이게 바로 제주의 국가유산이 표시된 보물지도야. 이 보물지도를 널리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떠나버린 우리 신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올길을 걸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뭐지? 한일 장성도 걸었어요. 이게 많이 알려져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훨씬 풍부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그동안 제주도의 국가유산을 지키고 또 그 정신을 이어가는 소중한 이들을 불러내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선포식도 하지 않나 싶고요. 좀 벅찹니다. 사실 세계 자연유산 지키기로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뽑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좀 요즘 어린애들은 솔직히 좀 제주 해녀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해녀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